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. 여기 글리세린이랑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바디? 바디로션? 수딩젤이나 바디로션이나 더 넣어야 되지 있지? 20ml밖에 안 되겠지? 좀 더 하자. 100ml밖에 안 되네. 진짜 안 되는 것 같아. 그만. 그리고 요 정도만 아니, 넣자. 200ml. 그리고 넣고 응. 한번 손으로 해보자. 어. 섞어야 돼. 걔를 그만 넣고 대충 2:8 정도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대부분 다 2:8이래. 정제수, 에탄올, 글리세린 다 들어가 있어. 이 좋은 거. 이거 올리브영에서 팔던 거 아까 봤는데 떡하니 있더라 올리브영에. 그래서 어? 이거 바디로션인데 올리브영에 있더라고. 글리세린 들어가 있고 에탄올 들어가 있고 정제수? 정레 뭐야 이거? 정제수. 정제수. 정제수가 그 소독해 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. 깨끗하게 해 주는. 비엔일 알코올. 뭐 이상한 거 다 들어가 있네. 아무튼 이 소독할 때 필요한 것들 다 들어가 있어. 얘 이게 얘한테. 저기 어디? 올리브영에서 판다고? 어, 올리브영에 있었어. 그리고 이제 에탄올은 이게 250ml인데 무슨 이거 다 우선 보여. 여기니까 그래도 이거 한 2:8이니까 한 요 정도 넣어야지. 아무튼 이거 우선 다 눈대중으로 합시다.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 250ml라고? 응, 하나에? 응 250ml 다 뜯어서 여기까지 나왔다. 왜 2:8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소독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겠지. 아이, 너나. 욕하지 마시고. 아, 안 열어서 그래. 됐어? 그만하고 섞자. 뭘로 섞지? 나무젓가락이나 뭐 그런 거 없나? 아니, 이거 휘저어야 되는데? 지치던데. 그걸 왜 쳐? 막 흔들던데. 아, 해봐 그러면. 계속 콩 다 떠가지고 야, 화면이 안 보이잖아. 할 필요 없잖아. 됐어? 응. 짜봐. 아, 그걸 왜 치는데? 어? 아니. 같아. 근데 느낌이 알코올 냄새야? 응.
이렇게도